자, 대주님 들어보셔. 네. 응? 우리 대주님 지금 뭐 하세요? 직업이? 공항에서 일하고. 공항에서? 네. 근데 나 하나 여쭤볼게. 네. 집안에, 네. 자살하신 분도 있으시고. 네. 어? 없으세요? 뭐, 얼핏 듣기로는 잘 네.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근데 할머니가? 네. 그냥, 친할머니인가? 네. 거기 뭐, 일단 요양원 갔다가 거기서 그 자살했다는 소리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자살하신 분이 분명히 명백하게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 집안은 산에 산탈 묘에 묘탈이 너무 많이 나신 분이에요. 네. 예,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산을 너무 많이 건드려놨고 예, 양쪽 다 지금 다 그 예. 해갖고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에 산탈 묘에 묘탈이 너무 많이 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조상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으셔도 어떻게 보면 이런 길을 갈 사람은 아니지만 조상의 가물이 너무 많으신 분이야.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집안 내가 4대 봉사까지는 잘 살았으나 네. 3대 봉사에서 그러니까 증조에서부터 꺾어지는 수준이라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공줄이 많이 끊어지고 조상바람에 신바람이 부른 지가 산바람, 욕바람이 부른 지가 너무 오래됐다. 맞아요. 그래서 이 집안은 대를 잇기 위해서 할머니들이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한 집안이에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 초7살 나는 자손나비가 삼신에서 점지에서 키운 자손이 맞습니다. 태어난 자손은 맞으나 네. 이 자손나비가 신에서 신의 바람, 미안해 아빠, 조상에서 조상 바람을 맞아놓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외국 며느리를 얻었다고 하여도 이 며느리 자손도 남의 귀한 자손이지만 이쪽에 할머니 이쪽에 할아버지가 많이 감겨있어 이 자손나비 정묘생 이 지금 며느리 자손한테 그래서 그 표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지금 많이 감겨있다 그래 응? 이해하셨어요? 네. 병원 아무리 가셔도요 낫는 병이 아니시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아무리 병원에 가서 해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근데 약을 좀 먹었는데 좀 괜찮아졌어요 창문이 가라앉 그거는 효과만 조금 있을 뿐이지요 네. 아이의 뭐 성장 발달이나 뭐나 이런 거는 이미 조상에서 신에서 많이 감겨 있어요 아이한테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에서 치유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산에 산탈 깔아놓고, 제쳐놓고, 신의 바람 젖혀놓고, 조상의 바람을 젖혀놔야지 이 자손나비가 할아버지가 그대로 얘기해주신 거 내가 말씀드릴게. 13살 고비만 좀 넘어서자 그러셔. 이해하셨어요? 13살 고비 넘으셔야 돼. 그걸 해놓고도 13살 고비를 넘어야 돼. 왜냐하면 아빠도 꿈선봉도 잘 봤고요. 본인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작년에 쓰러졌거든요. 네 번 쓰러져갖고 갑자기 쓰러졌어요. 네 번 쓰러졌는데 그 회퉁한 재작년부터 뭐 보이는 것도 하나도 옛날에 꿈은 그래서 잘 봤고 했는데 네. 하나도 없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예. 이 길을 가야 될 사람은 아니에요. 예. 명백한 것은 예. 이해했어요. 아, 본인은 예. 이런 제작감은 아니란 얘기야. 예. 알고 빌고 살라는 자손나비야. 명백하게 예. 받아봐야 엎어요. 예. 본인 지금 하고 있으신 일 충실히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직업도 너무 그것 때문에 또 왔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신의 풍파를 잘 맞는 집안이야. 예. 아버지 이해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는 쉽게 설명을 하면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야. 예, 예 이해했어요. 근데 예. 이 조상바람, 신바람이 불었을 때는 자정만 시키고 가고 예, 예, 예. 이 고비를 넘어서면 되는데 사람들이라는 것은 점을 볼 때는 아빠 예. 점을 볼 때는 내가 이거를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그렇죠. 들으러 오는 건 아니잖아 아, 당연하죠. 그래서 산의 산바람을 먼저 젖혀놓고 네. 신의 바람을 젖혀놓고 네. 조상은 풀어서 회원을 하셔야 돼 이해하셨어? 그래야지 네. 아이한테 감긴 거 네. 엄마한테 감긴 거 이 지금
사모님 있으시지, 이 안땅 기주한테도 많이 왕래를 하셔. 그래서 두 부부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외국 사람이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요. 어? 두 내외가, 본인은 알 거 아니야, 본인이. 결혼을 지금 쉽게 한 결혼이 아니야. 본인은 어렵게 하셨어요. 어? 그쵸, 안 하려다가 마지막에 한 거죠. 그리고 또한 일부 종사를 할 수가 없어. 본인 자체가. 아, 제가요? 네. 어? 이 마누라랑 끝까지 사셔야 돼. 그러려고요, 지금. 어, 사셔야 돼.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지금 올해 해운 연애에, 네. 예? 해운 연애에 네. 안 좋은 해운 연은 아니에요. 불명한 거는. 네. 이해하셨어요? 자. 네. 이 대주님은 비단 올해 한 해가 좋냐, 안 좋냐를 볼 필요가 없대. 예. 본인한테는. 예. 이해하셨어요? 예. 어, 왜? 쭉 살펴서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 본인이 천연 고생 안 한 거 아니야. 예. 이해했어요? 이때 초년에는 너무 속이 없었어. 예. 어? 신의 풍파, 인의 풍파를 많이 받고 예. 살아왔어야 돼. 예. 근데 자, 스무 살이 넘었어. 예. 어? 20대를 보자고, 20대 역시도 본인 방황 아닌 방황 되게 많이 했어.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명백한 건, 너는 책가방을 멜래. 예? 아니야. 어? 그러면 총칼을 들을래. 그러면 형사, 경찰을 할래. 이것도 아니야. 예. 명백한 건, 너 깡패를 해 먹을래. 그것도 아니란 얘기야. 예. 이해했어요? 근데 예. 박수무당이냐? 법사냐? 어? 이 깜냥이 되냐? 아니라는 얘기야, 이것도. 예, 예. 이해했어? 예. 왜? 가물만 엄청나게 타고 다녀. 이해했어? 예. 그 다음에 본인 자체, 사주 자체에서, 예. 어? 자체에서 결혼을 하면서 한쪽 부리가 생겼었잖아. 그러면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백그라운드가 될 수는 있어. 예. 이해했어요? 예. 왜? 삼신 자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어찌 됐던 간에 이 안땅 기주가 와서 살림이 하나씩 그래도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형국인 불명하다 그래. 예?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 전에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은 더 없어. 어, 없었는데 이게 신에서 쓸고 갔다는 얘기야. 그 월급과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양반하고 내가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차피 이 여자분이 헤어져도 이 아이를 예. 책임을 져주지는 않아요. 제가 책임져요. 네.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가셔야 돼,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러고 싶어요, 계속. 어. 아니, 죽어도 다시 태어나서 어. 외국 사람이지만 정원 많이 안 들어도 나밖에 해줄 사람이 없다. 계속 그거 좀 이렇게 되게 많이 참아요. 저가 성질이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닌데. 알아요. 다 잡아서 다 참고 해. 근데 우리 사람이잖아. 네. 그냥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밀어내지 마시고 네. 어차피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이 여자도 불쌍해. 아, 지금 울라 그러네. 어, 울라 그래. 말리타국에 와서 너 네. 하나 믿고 지금 아기 낳고 둘이나 어 살잖아. 네. 그래 안 그래 아빠. 네. 그래서 본인이 답답한 거보다 여기가 더 답답해. 네. 아니야. 맞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네. 안땅 기주가 네. 살림을 그렇게 알뜰하게 하는 성격은 못돼. 어? 우리나라 여자도 알뜰하게 못하는 사람도 있어. 네. 근데 이 여자 자체 성향 자체가 좀 어수선해. 애기 같고. 애기 같아요. 뭐 그럼? 예, 처음엔 그래. 어, 아기 같아. 근데 지금 이 엄마야가 아이가 조금 안 좋으니까 많이 속상해가지고 있어. 어, 내가 잘못 낳았나. 이해했어, 아빠? 근데 네. 잘 들으셔. 네. 아버지가 지금 올해, 대주님이 올해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물론 47 성주도 들어왔을 수는 있으나, 네. 어? 아버지, 이 운이 지금 발복하지는 못해요. 어? 성준이 들어왔다고 해도 왜? 네. 본인은 49 자락 돼야지 조금 내년부터 풀릴 거거든. 내년부터.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네. 지금 사시고 있는 집이 이사를 언제 하셨어? 거의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거의 10년 다 된 것 같아요. 어, 7, 8년. 네. 한번 이사도 2터전 맞아내서 좀 나가셔.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이사 가요. 어. 근데
돈이 없어서 차를 지금 다 팔아야 되나 지금 차도 지금 회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회사에서 볼 때 일단 가기가 싫어요. 회사가 쓰러지고 나서 막 그 그때 멀쩡한데 쓰러졌잖아요. 운동도 되게 많이 해요. 원래 수영이랑 되게 많이 했어요. 아버지 내가 그 처음에 말할 얘기를 했잖아. 네. 신의 바람을 좀 제쳐놓고 이해했어요. 네. 전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이 예를 들자면 어디 가서 시루를 쪄. 시루를 쪄도 본인은 거기서 그 다른 선생님 들어섰는데 내가 아닌 다른 선생님 들어섰는데 본인 내림을 받잖아. 박수길을 가. 법사길을 가. 가면 본인은 분명히 엎으거든. 이해했어요? 엎는다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고 일반 세상을 살아. 대신 신의 벌전과 이 조상님만 좀 가림만 하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산의 산탈이 제일 컸대. 양가불이. 이해하셨어요? 근데 양쪽 집안에서 그런 걸 알아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하나 봐요. 그게 했긴 했나 봐요. 다 이렇게 뭐 해갖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얘기만 들었죠. 한 건 없고. 근데 어머니는 근데 절에서 계속 그. 야, 절에서 많이 하시라 그러세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시면 지금 아들내미가 안 아프셔야지. 예? 아니, 지금은 이제 솔직히 여기 기계 달고 왔거든요. 심장에. 제세동기 당 나왔어요. 나왔는데 막 사람들이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회사에. 지금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지금 11년, 12년 되었거든요. 그게 다니기가 싫어요. 여기 있는 내일 벗어나고 싶어요 자꾸만. 근데 벗어나면 뚜렷한 근데 거. 본인 직성을 좀 죽이시고 점을 보자고. 본인이 그렇게 몸으로 자꾸 치잖아. 그리고 이 아들까지 쳤단 말이야. 이 아들까지 치기 전에 빨리 거두셔. 절간에서 뭐를 하건 교회에 나가서 할렐루야 하던 내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이 조상님 천도 좀 하라고. 천도요? 네. 그 다음에 산의 산탈 좀 걷어내라고. 몸으로 두드려 맞지 말고. 그거는 참고를 많이. 참고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꼭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하면 애가 좀 괜찮아지나요? 아니. 본인도 더 나아요. 아, 그래요? 이해했어요? 이 직성 저 직성 나 지금 화 엄청나거든. 아, 제가 말 중간에 끊었어. 아니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주시는 게 몇 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선사는 어머니 쪽에 있는 거는 다 해갖고 화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몇 동 계속 보여주셔. 근데 그게 지금 화탈 때 다 났어. 아, 다. 그러면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가 내가 화가 나겠냐고, 인간인 내가. 본인하고 뭐가, 억감정이 뭐가 있다고. 아, 그렇죠. 그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무조건 산의 산탈 불명이 100% 풀어야 돼. 스님이 풀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죠. 무당이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본인은 그거를 하셔야지만 이해하셨어요? 하셔야지만 살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살아요. 그거는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그쪽 이제 연세가 많아 갖고 이런 걸 많이 해 봤나 봐요. 그래 갖고 질린다고 내가 그랬지. 본인은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고가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죽고 살고가 힘든 지금 문제라고 본인한테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지금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 있었어도 나중에 본인은 때려 눕혀 놓으면 어떡할 건데? 이 애기 지금 초7살 어떻게 키울 건데? 마누라 이렇게 어떻게 지금 건사할 건데? 못하잖아. 제발 말 좀 들으라고. 나는 포장질 해가지고 말 못해. 이해하셨어? 본인 산의 산탈 분명히 풀으셔야 돼. 이해했어? 나는 몰라. 무조건 본인은 풀어야 된대. 이해했어? 그 다음에 고 자살하신 고 자살기도 풀으셔야 돼. 이해하셨어? 여자예요 남자인지? 여자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꼭 풀으셔야지. 할머니가 자살을 해. 본인이 좀 마음 편하고 몸수이시니 좀 편하실 거야. 이해하셨어? 여기 집은 조상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어요. 예, 그건 다 이해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그 예전 20대나 30대 같이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없어요. 그, 저 뭐라 그러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러면. 근데 지금 하나는 그냥 회사 다니기 싫은 거. 그 지금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 그리고 십몇 년을 일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일을.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얘기하면은 아 그냥 안 다니면 말지 이런 식이고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하루 나와서 일하고 그냥 나가면 된다. 그냥 네가 사장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거의 방어식으로 하고 몰라요. 그러니까 한 누구는 한 2, 3년이면 아는, 아, 1, 2년만 돼도 그냥 회사 오면 아는 거잖아요. 네. 그걸 몰라요. 그래서 다니기가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근데 다니셔야 돼. 이 직장 놓으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본인 지금 이 직장 놓으시면 안 돼요. 해먹고 살 게 없으셔요. 그래서 지금 먹고 살 게 없으시다고.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직장 다니시라고. 근데 너무 그게 이제 어제도 이제 또 건드리는 거야. 그걸 자꾸만 이게 와갖고 한 명씩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퇴직금도 저 전에 이제 회사가 공항으로 딱 이전하면서 네. 퇴직금도 못 받았어요. 네. 그럼 받겠어요? 네. 아니 못 받아요. 그거요? 네. 아 그래. 못 받아요. 그 분쟁 같은 거 네. 하시면은 네. 어느 정도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제 눈에는 못 받는다고 보여요. 아 그래요? 네네.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어, 그래요. 아 그 저기 그 여기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네. 그 분이 만났는데 받는다고 하는데 거의 그 분이. 그지, 요번에는 조금 받고 내년에 완벽하게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법정 싸움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 저기, 노무사 끼고 하는 거니까 회사 사람들 다, 전체 다 못 받아갖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법정 싸움 하셔야지 어렵게 받아요. 아. 내가, 그래서 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못 받아요. 아. 어? 근데 내가 그랬잖아. 47살인데 예, 성주운이 예. 들었다 하더라도 예. 이 운이 발복 못하고 예. 49자락 돼야지 본인이 뭔 성과가 나올 거라고. 근데 이 직장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니, 예. 나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누가 본인한테 이런 길 가자고 이런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받지 말으셔야 돼. 예, 예, 어, 인생 조져요 본인. 예, 예. 이해하셨어요? 그거는 예. 명백해. 왜? 나는 지금 보이는 게 있어서 얘기할 거 아니야. 예, 예, 예. 본인이 산타를 풀고 묘타를 푼다고 들어갔어. 어? 하니까 이미 본인한테 누구나 신의 기운은 다 있어. 어? 그렇죠. 어? 그래서 뚱뚱 두드리니까 몸에 좀 감흥이 온다고. 이게 뭐가 슥 스쳐 지나가고 하니까 이게 신인해 해버리고 내려버리면 본인은 분명하게, 응?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낼 거라고. 이게 보인다고 뚜렷하게. 하지 말으시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해드렸어. 예. 왜? 신의 기운은 많아. 근데 예. 받으실 분은 절대 못 된대. 이해하셨어? 네가 아니거든. 예. 이해하셨지?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를 다니시더라도 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라고. 아니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왔어요. 다른데 이제 좀 안 보려고. 그리고 또 아버지 예. 이 마누라랑 공방수도 좀 많이 들기는 했어. 예. 근데 마누라가 너무 가엽대 할머니가. 그래요? 자손내비가 너무 가엽대. 좀 불쌍하겠네. 왜냐면 돈을 제대로 못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주식이 돈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하잖아. 본인은 네. 어찌됐던 간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하고 네.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 월급을 못 받아 이런 말 다 필요 없다고 네. 본인은 산을 건들고 나서 본인네 집안에서 네. 어? 살아있는 인간들이 편하자고 산 건들고 나서 본인에는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집안에 어? 그걸로 돈도 다 쓸었고 사람도 쓸어가고 아프고 막 이러는데도 본인들이 못 깨달잖아.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아프다고 몸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당신 고집에 절을 다니든 어쨌든 다 알아서 해. 나는 지금 머리가 두 쪽이 날 것 같아 지금. 아. 눈알이 빠질 것 같고. 예. 이해했어요? 예. 조상도 다 떠 있고. 어? 그럼 뭐 직업 바꾼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다니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좀 하는 게 이제 주식을 이제 해하고 이제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다. 근데 그 네. 그쪽 길로 아예 그냥 가버리려고 지금 안 돼요. 안 되신다 그러는데 자꾸 왜 이렇게 고집을 비우지? 그것도 안 된대요. 어? 하던 일 하시라고 본인이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하는 사주팔자가 아니야. 근데 거기선 좀 그런 거 없죠. 그러면 다른 점집을 가서 점을 봐.
아니 그게 그 잘리고 이런 건 있나요? 뭐를요? 회사에서 계속 이제 잘리고 이런 그러니까 거.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른 점집에서 보고 온 거를 갖다가 나한테 아니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니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응? 그 회사에서 아니 좀 자존감이 자꾸만 떨어지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본인이 지금 어? 네. 뭐가 씌인 것처럼 사리 분별이 지금 잘 안 가잖아. 아니야. 아니 뭐가 그러니까는 기다 아니다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솔직히 말하면 회사 다니기 싫어요. 싫은데 사람이야.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또 이제 계속 버텨야 되잖아. 애기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를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못 한다는 식으로 해서 밀어내고 이렇게 잘리는 거. 근데 본인 자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네. 어 주식에 눈이 팔리고 네. 뭐가 팔려서 지금 못 하는 거잖아.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거잖아. 이 마음을 못 잡는 게 무엇이냐고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그 마음을. 근데 너무 하기 싫어서 그것도 손댄 거 그래요. 주식이 이 직업이 너무 하기 싫어서 맞나. 손을 댄 건데. 아빠 나 미안해. 예. 너 미쳤니? 아 진짜 벗어나려고 했었어요. 어허. 했는데. 어허. 왜 그래요? 이 양반아 처음에 말 문에서 예. 이 양반아 너가 힘든 거는 알아. 예. 힘든 건 아는데 이 인생 살이 전체가 47살까지 통틀어서 봤을 때 너는 한순간도 평탄하지는 않았어. 어? 안 왔으면 정신머리를 차려야지 결혼까지 했어. 응? 지금 말도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지? 어? 몰라요? 나중에 이거 봐. 말이 왔다 갔다 왔다 아니, 갔다 왔다 갔다 단 시간 내에 많은 걸 좀 물어보고 싶어갖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본인은 책가방을 들을래 어렸을 때. 아니요. 총칼을 들을래. 아니요. 어? 군인을 할래. 아니요. 박수무당이 될래. 아니요. 어? 그건 뭐냐? 인간파 세상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가물러울이 많아서 네. 너가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네. 어? 근데 둘러봤더니 이 집안은 빌고 빌었던 집안은 맞아. 네. 근데 지금 집안 내가 네. 산바람이 많이 나고 묘바람이 많이 나서 네. 어? 자손나비가 편치가 않아. 예. 그러면은 산바람이 많이 났을 때는 상문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요. 누구 하나 돌아가신 것처럼. 왜? 집이 멀쩡하게 있어. 근데 내 집을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뭉갰어. 너 기분 좋냐? 안 좋지? 그렇죠. 어? 근데다가 한번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뼈골을 갖다가 다시 화장을 해서 뿌려버렸어. 아니면 가족묘를 만들어서 해놨어. 인간 세상 사람 편하자고. 어? 그러면 누구 하나 지금 죽어 안 나간 게 지금 다행으로 알고 지금 여기서 하라고 나머지는 너 직장 너 지금 주식 당신 지금 마음짜리 이거 그거 한 하나 딱 잡는 것만으로 잡아진다고 이해하셨어? 아, 예.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될 존재 갖고 저분들이 있어야 될 존재가 없잖아. 굿을 해야 되는 행위 자체를 해야 되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 아니야. 맞아. 어머니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내가 몇 번 쓰러졌어요. 아들내미가 병원에 다녀요. 처음 쓰러졌죠. 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이미 답을 내주는데 너는 왜 이렇게 빡빡 우기냐고. 아니 그 답은 다 알았어요. 알았지? 그러면 예, 예. 나머지는 묻지 마. 그리고 다른 데서 전 본 거를 나한테 묻지 마. 예. 이해했어? 예.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예. 거기 신명에선 거기 신명에 말씀을 하는 거고 나는 내 신명 말을 전달하면 되는 거야. 예. 이해했어? 이 사람은 이거 하나면 돼. 너한테는. 아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네. 처방전 이거 하나면 돼. 조상, 산탈, 묘탈, 화탈에. 이해하셨어요? 예. 뭔 얘기인 줄 알죠? 예. 어? 그것만 해결하시면 딱 된다는 얘기야. 예. 이해하셨지? 예. 그러면 따로 산탈풀로 따로 가고 조상풀로 따로 가고 뭐풀로 따로 가고 할 필요 없어. 그거 사기야. 이해하셨어? 네. 어, 하나에 묶어서 조상천도, 신명자정, 산탈, 묘탈 다 잡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너 아픈 거, 아들 아픈 거, 병구까지 다 할 수 있어. 왜? 신조상만 없으면 거기서 다 때려잡을 수 있어. 이해하셨죠? 거기에 누구 돌아가신 분 한 사람 잡아갖고 자리거지? 아니야. 이해했어? 네. 근데 이제 카메라 있으니까 비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좀 아시나요? 따로 전화하세요. 하시고 본인이 또 마음에 내가 안 내키고 네. 다른 선생님이 마음에 내킨 데 가면 다른 데 하세요. 나는
내가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예. 어? 조상에서 눈맞춤을 안 하고 인간에서 눈맞춤을 안 하면 나는 안 해드려요. 네. 왜? 그 성별 못 봐. 이해하셨어요? 어거지 공사. 근데 아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어제 날 샜어요. 네. 회사에서 일 안 하고 그 새벽에 그 탁 해갖고 봤는데 되게 착하신데 지금은 되게 세게 나가시네. 세게 나가신다고? 네, 세게 나오세요. 저.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아니 근데 그 말을 하는 거를 알아는 들었어요. 알아는 들었는데 예. 본인이 지금 힘든 거는 예. 그 원인 때문에 있는데 계속 꼬리를 물고 예, 예. 이거는 이렇게 아.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돈을 받는다고 하네요 라고 물어보잖아. 나한테 답이 틀린 거잖아 질문이. 그렇죠. 어? 아시는 것 같으니까 그 그래갖고 그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갖고 아 돈을 진짜 받나?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그거는 본인 혼자 인력으로는 못 받아. 네. 이해하셨어요? 네. 어? 그거는 법원 가셔야 돼. 네.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몸이 아프고 불명이 올해는 본인이 해운년에 원래는 이렇게 안 좋을 해운년이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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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해 전부터 이미 예. 7, 8년 전부터 이미 네. 신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어.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네. 이 마누라도 솔직히 시집 와가지고 애 많이 쓰고 있는 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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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해했어요? 돈 얼마 안 주고.